시간을 거꾸로 돌려서라도 꼭 한번 다시 보고 싶은 엔지가 있다. 엔지 고전을 만난다. 엔지 타임머신. 나 누구게? 지나가던 개도 알고 있을 만한 개다. 그의 손짓 하나에 여심은 녹아내리고 언니들은 정신을 못 차린다. 그런데 그것 알고 계신가? 자체 발광 절세 훈남 B로 성장하기까지 한 여인의 눈물겨운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강주야 학교 가자. 밤낮으로 그를 불러대던 바로 이 사람. 학교 보내는 게 제일 쉬웠어. 그녀를 만나기 위해 학교로 가야만 했던 차상도, 학교에 잡혀던 최은환, 자꾸만 맞닥뜨리는 두 사람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던 강민석. 사랑에 울고 웃는 그들의 이야기가 화려하게 펼쳐진다. 오건 또 맞도 자꾸 보고 싶은 드라마 상두야 학교 가자. 인지 볼 사람 따라와. 우여곡절 많았던 여러가지 사정으로 여자들 가슴에 대못 받고 사는 제비가 된 차상도. 상두가 얼마나 인기 있는 제비였는고. 아니 스치기만 했어. 여자들이 뒤돌아본다. 정말 대단한 제비. 사랑이 무신데 뭐라 그런지 알았으면 사랑한다. 사랑해. 작업만 걸면 폭발백중. 낚이는 건 시간 문제. 오랜만에 아가씨들한테 작업 걸어본다. 어, come on, baby. 아줌마 들에만 통하는 작업인가 보다. 자기 왜 그래? 네. 여기저기 하도 많이 작업 걸다 보니 누가 누군지 너무 헷갈려. 아. 제비 사들의 이런 불상사가. 최고의 제비는 말로만 되는 게 아니다. Wondering if you're at the same head on out the door. Just once, can you freak it out? 이런 곡은 다 잡았는데 민망하겠다. 작업건 아주머니들이 워낙 많다 보니 길 가다가도 마주친다. 상두한테 홀딱 빠진 못 말리는 어머니 정열적으로 더듬어 주시는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우리 감독님 터치는 한 번만 더 다해요. 상두의 인기는 집에서도 넘쳐난다. 얼마나 좋았던지 그냥 누워버리네. 다들 넘보는 상두 내 남자로 만들고 싶다면 저를 따라 하세요. 와이라노 힘이 너무 좋으세요. 힘이 힘만 주면 오케이. 내 마음은 허수 신성호씨 그대 노조 제비 세계도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살아남기 위해 라이벌을 물리쳐야 하는 건 두말하면 잔소리. 승들을 보며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갈 방법을 배워보자. 아, 연습은 필수. 세상에 기가 막혀서 기가 막혀. 너 미친놈 아니야? 미친놈이라니 미친년이지. 저기요. 아니 자기 머리 앞에서 몰라라. 잊어버리게 만들었다. 상두를 제비로 다시 태어나게 해준 스승 삼촌. 그의 놀라운 작업 실력을 공개한다. 전화할게. 시어겐. 엔진을 부르는 놀라운 영어 발음. 갑자기 웬 9곱하기고? 9곱하기 9는 얼마 이 자식아? 9곱하기 84만이야 84. 학교 안 다닌 거야 그런 거야.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작업에 열 올리던 상두. 꿈에서도 잊을 수 없었던 그녀를 만나는데 사랑해야만 하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녀 최은환. 사랑하지만 만날 수 없고 만날 수 없어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남자 상두. 그리고 그 여자 은환. 아, 내 심장 많이 아파. 상두야 학교 가자. 주구장창 이름 부르던 이유가 있었다.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은 자꾸만 불러보고 싶다더니만 상두랑 은화는 아우 몰라. 사랑이 클수록 시련도 많은 법. 니네 그 죽일년이 우리도 다 떼먹고 날랐어. 왜? 누나 아버지의 유품을 찾아주려 하던 착한 상두. 이거 주세요. 네? 이 자식 나이브 아저씨 나 자식아 안 놔. 하늘도 무심하시디 순식간에 엄청난 사고가 일어나버리는데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상두는 넋을 잃고. 어쩌다 떠노? 죽지는 않았고 중태란다.
상두야 학교마자. 아무것도 모르는 누나는 상두만 찾는데 너무 가슴 아파서 더 못 들겠어요. 시간은 잭깍잭깍 잘 더 흘러가고 상두를 못다 이룬 학업을 위해 아니지 아주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학교를 안 날아갑니다. 안녕하세요 교수선생님. 오늘 다른 학생이 하나 우리 학교로 전화가 왔는데 선생님 반에 배정을 해달라 그래. 선생님! 너무나 특별한 학생 차상두가 은하 앞에 나타난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차다리? 아, 네. 차상두를 됐다 사랑하는 이쁜 애들의 모임이요. www.차상두.co.kr. 어, 저 정도는 내 인기랑 비슷한데. 아주 마울이던 솜씨 학교에서도 여전한데. 이소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네가 날 좋아하는 줄은 알았지만 사랑하고 있는 줄은 몰랐다. 엄연히 학생과 선생님 사이인데 앞뒤 안 가리고 너무 들이대서 NG 만든다. 왜 우리 어릴 때는 강에서 후딱 벗고 멱도 감고 그랬잖아. 알면서. 책임질게 내가. 책임질게. 응? 에이 진짜. 베개를 책임지는 방법은 은환이 알려줄 거다. 꽉 잡아야지. 그래. 엔지가 성도맘을 올리는구나. 야, 너 지금 반항하는 거야? 아, 왜? 아, 왜? 엔지 날 것 같으면 살살 때리자. 많이 아파. 드디어 시작됐다. 은환의 마음을 차지하기 위한 두 남자의 불꽃 튀는 진검 승부. 은환의, 은환에 의한 은환을 위한 사생결단. 이미 은환의 곁에는 두 번 다시 역사를 끝내주게 완벽한 남자 민석이 있었으니. 무슨 짓을 해도 멋지다. 괜히 넘는 거지? 아, 형 시끄러워 치를 못하겠네. 동료로사 리포자 좀 끌어내고 정하라서는 발탈. 어? 뭐지? 완벽하다고 했던 거 취소. 이상형은 어려워요. 어찌나 여자친구 말을 잘 듣는지 쌈이 크거나 말거나 주는 대로 받아먹는다. 이 정도에서 물러나면 차상두가 아닐 터. 어허, 어딜 보시나 상두. 또 보네. 대장기요. 골탕 먹이는 것도 선발이 맞아야 한다. 서러운데 이상찮네.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울컥하긴 했는데. 아유, 죄송합니다. 딱히 할 말이 없네. 당신 때문에 깡패랑 나한테 맞은 상처 아직 여기 딱지도 안 떨어졌어. 사직하라. 우리 보리. 사직하라. 우리 보리 지금 당신 때문에 주사도 안 막... 아 왜... 잘나가의 사포상 3천까지 소심해 든다. 은하니 는 상두... 은하에게 가는 길은 뭐할 것도 험하고 세리브 엔지네요. 야! 한달하네 정말? 에이! 훌륭한 자식! 멋있는 자식! 변비가 홍시에 좋대. 아야 홍시로. 민석 앞에서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니 큰일이다. 큰일이야. 아이, 아 직업에 귀천이 없는 건데 남의 직업을 그렇게. 이제는 안쪽까지 상두를 무시하고 난리 났다. 누가 막 날라다니냐. 아유, 화면 보는데 뿌듯하네요. 직업에 귀천이 없는 건데 그렇게 남의 직업을 피하면 안 되는 거. 이건 뭐니까. 튀는 것도 아니고 보는 것도 아니야. 마지막이요. 직업에 귀천이 없는 건데 남의 직업을 그렇게 피하면 안 되는 거. 심해지는 건 완전 물 건너갔어. 다쳐갖고 치료 좀 받고 있어. 결국 주먹까지 주고받더니만. 아니 왜 왜? 니가 그냥 뭐 콕. 미운 정도 정이라고 싸우다 정들었네. 발을 거치져서. 앞에서 웃고 있어. 정말 잘생겨. 잘생긴 사람 둘이야. 이제 승대에게 남은 건 이루지 못한 은원과의 사랑을 완성하는 일. 정말의 이야기를 다시 시작해보려 한다. 왜? 사랑하니까!
뭐하나? 내가 이제 아들이냐? 엔디 앞에고 말 잘 듣기는 참 어렵단 말, 쌤. 그래도 이제 은하는 상두 얼굴만 봐도 너무 좋단다. 상두 학상 결석인가? 우리 나온다! 예. 하! 노래를 다 마치고서 무대에 이 시간만큼은 월드스타 1호 도와주세요. 은하를 위해서라도 마음 잡고 사람이 되려는 상두 큰 결심을 하고 어디를 간다 해도 하나도 겁나지 않는다. 다만 걱정될 것은 단 하나, 은환뿐. 눈앞에서 또다시 은환과의 이별을 맞는 상도 은환의 눈물이 가슴속을 파고드는데 울부짖으며 상도를 부르던 은환은 주저앉아버린다. 오늘 NG 타임머신 왜 이러니? 너무 슬프잖아. 상도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난 죽일놈에 죽일놈아. 사실 삼촌이 죽일놈은 죽일놈이지. 뭔 자식아. 룰루랄라 집으로 가는 길. 거리낄 것도 없는 깨끗한 몸이지만 그래도 잊지 말아야 할 건 있다. 삼촌도 이제 손 씻은 거 맞죠? 제비는 이제 그만. 아직 끝나지 않은 상두와 은환의 이야기. 오직 사랑만 믿고 견뎌온 두 사람은 걱정 없이 행복하게 잘 살았단다. 사랑이 있어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것일 게다. 사랑하자 우리 모두. I love you.